이곳에서 우리가 농성 집회를 시작한 지 7달입니다. 날짜로는 7달이고 실질적으로 농성 집회를 한 날짜는 6달이죠. 어저께 저 앞에 저 담벼락에서 국회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왔는데 경찰들이, 경호경찰들이 그 무덕에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기자회 중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홀딱 젖은 모습들 봤죠. 국회의원들이 지난 20일 때보다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비 오면 도망갈 텐데 비 그냥 맞고 기자회견을 계속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서울의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갈라져서 하는 집회를 함께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한 범국민행동본부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음 카페 그게 과거에 이명박근혜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카페 회원이 6만 2천 명 정도 있어요. 이 카페를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를 결성해서 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회 시간이 들쑥날쑥 7시와다 5시와다 2시였는데 제가 생각엔 여기 집회는 2시에야 맞아요. 2시에 해야 다른 집회와 서로 겹치지도 않고 또 이거 참석하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이런 집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채 양명주 운영진들이 집회를 5시에 했다 4시에 했다 7시에 했다 들쑥날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싸우는데 이곳이 뒤전선입니다. 여러분 특공대는 뒤에 있습니까? 뒤전선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특공대입니다. 윤석열의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려면 특공대가 필요하다. 뒤에서 천둥 천무 방송만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냐? 저는 아니다. 행동하는 특공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특공대가 돼서 윤석열의 취약점인 약점을 물어뜯어서 윤석열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뭐 과거에 전두환 타도, 박정희 타도 하신 우리 박성모 목사님은 타도하는데 요즘 타도 안 맡아요. 젊은이들은 타도하면 고루하다고 생각해. 다른 용어로 젊은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용어들도 우리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은 새로 만들어야 돼. 항상 우리는 진보해야 된다. 항상 진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리더들은 피라미드 형태로 맨 위에서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직한 목사님 백규환 선생이 깊이 보이자 이렇게 하면 보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전부 리더가 됐어요. 지금은 역 피라미드입니다. 리더는 맨 밑에서 오물을 손으로 주수면서 앞장서 행동해야만 동기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도 누가 유력 인사가 집회하자 하면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앞으로 이 촛불 집회 또 윤석열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맨 밑에서 우물을 손으로 주수면서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해나가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10만 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제 의지는 변함없다. 7달째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뭐가 좋은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